있네. 결혼 날짜는 오 사장님, 아니 사돈어른께서 정하시죠. 저희가 맞추겠습니다. 아, 정말 감사합니다. 우리 여진이가 드디어 시집을 가네요. 얘가 차 보여도 마음은 엄청 따뜻한 애입니다. 그 어릴 때 툭하면 가난한 친구한테 그 돈이며 음식이며 갖다줘서 저한테 많이 혼났어요. 그때마다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. 돈은 피 같은 거다. 그 혈액형이 다른 사람한테 그 피 나눠주면 어떻게 됩니까? 그 죽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우리 피는, 우리 돈은 함부로 섞이면 안 된다. 수진이 같은 사람들끼리 섞여야 한다. 재원에 맞지 않습니까? 정말 맞는 말씀이에요. 네. 그런데 괜찮으시겠어요? 네? 말씀하신 대로 결혼은 피가 섞이고 돈이 섞이는 건데 감당하실 수 있겠냐고요. 저희 수준이 안 되시잖아요. 여보, 이 사람 와인이 좀 과했나 봅니다. 이해하시죠? 아니요, 저 멀쩡해요. 나 진짜 궁금해. 태용이가 왜? 시총 1조도 안 되는 오건설 딸이랑 결혼을 하려는 걸까? 아, 예뻐서? 이런 애는 흔한데. 어머니, 여진이 제가 선택한 사람입니다. 그리고 지난 10년간 절 믿어주고 도와준 사람이에요. 그 이유면 충분하지 않나요?